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벌써 2월이에요. 2월의 첫 소식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네, 첫 번째는 더 편해진 교통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차 예매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2월 1일부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티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네이버 지도는 길 찾기 기능과 기차 정보 예매를 합쳐 완결성 있는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요. 카카오티는 기차를 시작으로 대중교통 운송 서비스를 연동해 범광역권 이동수단에 아우르는 S형 플랫폼 구축이 목표입니다. 명절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이번 설에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추석에는 이 서비스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소식은 애플 TV 플러스 소식인데요. 애플이 올해 썬댄스 영화제 개막작인 영화 코다의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애플은 자체 OTT 애플 TV 플러스 라인업에 코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올해 독점작을 늘리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추가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국내 OTT 사업자들도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은 연일 등락을 오르내리는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명운을 가르고 있는 건 어떤 기관보다 유명인의 말 한마디죠. 지난 1월 19일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목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가상자산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뒤로 3일간 20% 가까이 폭락했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 소개란에 샵 비트코인을 적은 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조만간 새로운 입장 발표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조마조마합니다. 네, 2월의 첫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2월이 될 것 같죠?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소식도 계속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